내일 한국에 오는 기시다 일본 총리는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정상회담을 위한 일본 총리의 방한은 2011년 이후 12년 만으로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되는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도 오늘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 복원에 나선 윤 대통령에게 호응하고자 조기 방안을 고집했다고 전했습니다. 관건은 기시다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 등에 관해 얼마나 호응 조치를 내놓을 것이냐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는 일본이 답할 차례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일본 요구에 따라 한일 관계 개선을 결정한 것이 아니듯 기시다 총리도 스스로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특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보다 일본이 국내외 여론 등을 고려해 스스로 행동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